마이크 케이블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마이크 케이블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마이크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얘네입니다. 바로 얘네예요. 그렇습니다. 자, 얘네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그 기타 케이블 이제 3종 세트 가격대별로 쭉 올라가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있다. 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악기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지는 경우도 많다. 네. 그래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났었던 거는 그냥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기타 드라이 시그널에서 차이가, 솔로톤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났었고, 그리고 뭐 약간 베이스에서는 거의 차이를 못 느꼈었고, 그리고 조금 프로세싱이 된 앰프톤에서도 차이가 좀 미미해진다. 이런 것들 저희가 봤었죠. 하지만 역시나 나사의 납품하는 회사답게 네. 어넬로시스 나사에서는 콩국수 기계와 여러분들 네. 네, 오디오 기기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은 실제로 그 마이크 녹음 같은 거 받으실 때 네네네. 지금 작업실에서 하실 때 그 캐논 케이블 뭐 쓰시나요? 저 캐논 케이블 그 예전에 그냥 맞춰놓은 케이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리뷰하는 이게 마이크 캐논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걸 스피커 아웃으로 쓰고 있어요. 몬스터를? 네, 모니터 스피커 아웃으로 쓰고 있고, 그냥 예전에 캐논 그 한 4만원 정도 주고 맞췄던 케이블. 벨덴 아니면 뭐 모가밀 가능성이 네네네,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벨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벨덴 힘이 좋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의 해상도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케이블은 그 마이크의 수음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 맞추면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써야 되겠다라는 니즈를 못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것들을 들어보고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실제로 그 형님 스튜디오에서 굳이 뭐 보컬 녹음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딱히 뭐 되게 디테일하게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받아야 되는 게, 그렇게 받아가고 바로 발매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주음악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로 받아가고 그냥 바로 발매를 하는 경우도 그러면 있는데. 그러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충분히 괜찮아서. 아, 그래, 그래. 네. 뭐 사실 저는 그 더 이상 뭔가 이게 케이블이 그렇게,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케이블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원대만 돼도 이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주의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어넬러시스 듣고 나서 생각이 약간 바뀌긴 했어요. 오늘 이 마이크 케이블 리뷰가 저한테 있어서는 또 케이블을, 마이크 케이블을 업그레이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있습니다. 저희 네.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 그러니까 레코딩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민감한 그쵸?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데모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최종 소스를 뽑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퀄리티가 만약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면 바꾸는 게 낫겠죠.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게, 굳이 녹음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소스만 비교해드리면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미리 소스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자 이거 모감이에요. 모감이 2792에다가 뉴트릭 플러그를 심어놓은 바로 그런 모델인데, 가장 기본이죠. 26,000원짜리 기준으로, 아니 3미터 기준으로 한 26,000원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요거 케이블만 그냥 뉴트릭 요거 없이 그냥 요 케이블만 사시면은 100미터에 13만원 정도에 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잘라서 쓰시면 여러분들 한 33개 정도의 케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몬스터 스튜디오 프로 2000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그 5인패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니터 스피커로 나가는 아웃용 케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골드 컨택트 XLRS인데 99,900원. 이건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요게 이따가 티가 나게 좋다 그럼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마이크 케이블 업그레이드 하는 거 당연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사에 보시죠. 네, 저 오버몰딩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어넬로시스의 플러스 캐논 옐로우 오버홀 마이크, 나사에 납품하는 바로 그 회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라바가 이번 시간에 그냥 모가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몬스터와 아날라시스 플러스의 회사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나사랑 쿵쿠스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네, 나사가 그렇죠.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네, 진주회관 콩국수를 네. 나사에서 납품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날리시스 플러스는 나사의 케이블을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은총 씨가 어쿠스틱 요 그냥 간단한 핑거와 그리고 스트로크 간단, 정말 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목소리를 미리 마이크 시험 비교 영상입니다. 마이크 시험 비교입니다. 요렇게 뭐 해드렸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오늘 비가 와서 그 이적에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아, 네. 레인의 한 소절을 불러서 똑같이 녹음을 따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다다다다닥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듣고 네. 목소리 듣고 보컬 듣고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비가 와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군요. 네, 비 와서 레인 부른 거였어요. 아, 저는 갑자기 왜 이 노래 부르시지 했었는데. 네, 갑자기 네. 비가 많이 와서. 네. 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는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 네. 지금 라디오 하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비오는 수요일 밤 8시 네. 라디오 박인우와 김은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어볼게요. 모가미 어쿠스틱 핑거 스타일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요거 기준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몬스터 갑니다. 정말 차이가 미미하네요. 약간 기분상 미들 대역 쪽에 조금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일단은 확실하진 않아요. 네. 어넬러시스를 듣고 오겠습니다. 다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 나네요. 물론 여러분 오늘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사실 지금 열이 38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제가 뭐 쳤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네. 상황이라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네. 좋겠고요. 민정씨가 지금 오늘은 자기가 뭘 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네, 지금 양해를 해주시면 뭐 플레이가 좋겠습니다. 뭐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스트로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가미 네, 몬스터 맞네요. 자, 그리고 모가미만 짧게 쳐놨네요. 네, 모가미만 짧게 쳐놨네요. 모가미 지금 차별 대우한 겁니까? 플레이도 요건 좀 차이가 나네요. 희한하게 진짜 몬스터가 미들이 좀 쨍하네요. 네, 확실히 몬스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겠죠. 맞아요. 미들 쪽에 단단한 그 느낌, 코어 느낌.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모가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출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넬러시스가 확실히 좋은 건 있기는 있는데 모가미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팩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넬러시스가 자꾸 다르다고 하고 뭐 네. 몬스터가 뭐 이러면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다른 거지 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한 출력의 네, 문제일 네, 수도 네. 있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모가미를 사실 EDB 올리면 똑같다라고 하면 굳이 10만 원을 더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개인의 네.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EQ 영역 아까 뭐 예를 들면 몬스터보다 미들 좀 딸린다면 미들 살짝.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만약에 해상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데 저는 사실 모가미가 그 하이 대역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보컬 네, 목소리 한번 가볼게요. 네. 모감입니다. 마이크 케이블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네, 정말 생소리를 들으니까 못 들어주겠네요. 네, 네 이런 느낌.
현장감 좋죠. 네. 마이크 케이블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약간 좀 쨍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눈물을 남겼네. 지금 이거 듣다가 네. 딱 이거 들으면 지금 음은 다르지만 그리 지나도 나에겐 요 느낌이랑 네. 여기 있을 때 그 중심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나에겐 네. 일단은 피치가 일단 달라서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달라서 자 마지막 아날리시스입니다. 마이크 비교 시연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네, 세기가 전부 다 자유 피치예요. 일단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형 말씀처럼 저는 이거 기타리스트니까 저는 네. 다시 어쿠스틱 기타로 한번 좀 돌아가 네. 볼게요. 우리가 요거 갖고 이제 좀 분석하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 느낌과 요 느낌 지금 몬스터는 볼륨을 안 올려서 그렇죠? 몬스터도 한 2dB 정도 더 줘야지 네 형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좀 부드러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가미가 그냥 이렇게 플랫한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몬스터는 미들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어넬로시스는 여기서 하이대역이랑 출력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귀가 귀 안에다가 때려박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더 주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모가미를 볼륨을 올렸을 때 이게 어넬로시스에 비해서 그렇게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든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감상용 오디오 쪽으로 가면은 뭐 좀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감상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녹음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소스를 받을 때 과연 뭔가의 음역대가 부스팅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맞아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때려박히게 잘 나온다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힘 좋은 케이블 같은 거 출력이 좋다라는 케이블들을 더 꺼려하는 엔지니어들도 있는 게 이게 소리를 왜곡해 준다라는 거죠 케이블이. 그렇죠. 플랫해야 네. 되는데 왜 이게 더 부스팅 됐냐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오늘 이제 케이블이 어쨌든 이제 마무리 이제 기타 케이블 이제 캐논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제가 초반에 이제 1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저도 지금 케이블을 아날로시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비드 라보가 그리고 이제 라바 케이블 네. 그리고 이제 뭐 까나레 그리고 벨덴 또 뭐가 있었죠? 뭐 모가미는 안 쓰셨나요? 모가미는 없어요. 네. 희한하게 뭐 여튼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제일 많이 찾는 게 라바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바도 그 아날리시스나 저기 데이비드 라보가에 비하면은 가격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왜 라바 케이블을 좋아하냐면 플랫해서 제가 느끼기에 어디 하나 튀지 맞아요. 않고 그냥 그 소리 딱 나게 놔줘서 저는 라바 케이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난 친구를 쓰는 것도 좋지만 모자라지 않은 친구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저도 이걸 녹음을 해보고 아까 모가미를 부스트 시켜갖고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아날로시스를 굳이 안 사가지고 와도 되겠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했고요. 네네. 집에 있는 제가 주문 제작한 케이블만으로도 사실 그것도 뭐 싼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방송 나가면 사장님한테 혼낼 것 같은데 아 뭐 괜찮아요. 뭐 그지 뭐 우리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많이 파시라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어쨌든 난 이거 안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긴 나지만 결국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리고
이 구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무조건 오디오 시스템에서 부스팅되고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왜 모니터 스피커가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일정하면 일정할수록 비싸지고 좋은 악기를 취급을 받느냐. 우리는 감상용 오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플랫한 오디오에 익숙해지는 사람들과 소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음악을 좋게 듣는 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렇죠. 영역이다.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날리시스 케이블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비드 라버가 라바 케이블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거 한번 제가 오늘 아파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사실 제가 느껴본 걸로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앰프 다이렉트에서 기타랑 이제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타랑 앰프 1대1로 했을 때 케이블을 교체했을 때는 실제로 뭐 벨덴이라든가 모감을 썼을 때랑 아날리시스 가치를 초 이제 하이엔드 케이블이죠. 그리고 뭐 데이비드 라버도 굉장히 고가의 케이블인데 차이가 확 나요. 진짜 그 정도로. 와, 너무 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데이비드 라버가랑 그럼 아날리시스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나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그건 또 안 난다. 그건 또 잘 안 나. 그리고 요거 또 재밌는 건데 제가 라바 케이블이 다섯 종이 있거든요. 다섯 개가 있는데 제가 모델명은 몰라요. 그냥 사기 때문에 사보고 이렇다 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버즈비에 팔매고 있는 라바 케이블 중에 이제 잭이 오잭 거기 부분이 이제 금색으로 된 게 있어요. TV. 네네. 근데 제가 집에서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결국 아날리시스도 있고 뭐 라버가 됐었지만 전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녹음할 때 가장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다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아까 저희가 계속했던 얘기죠. 네. 부족한 애들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했었던 애들 중에 모자란 애들은 없었다. 없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기타 케이블도 마찬가지였고 모자란 맞습니다. 애들은 없었다. 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효과적이고 저렴한 음악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비교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사에서 뭐 하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